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보일떡교회 김유라 전도사님이에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이웃마을 이규용 전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작은마을 박인주 전도사님이에요. 아,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집에 오래오래 있죠. 전사님들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못 보니까 괜히 막 섭섭하고 아쉽고.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는 오지 못해도 집에서라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굴은 못 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먹방을 준비를 했어요. 예. Yeah. Yeah. 우리 친구들 있어요. 좋아하는 우유랑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초코우유. 요거는 자몽 주스야. Yeah. 제가 가장 당 떨어질 때 먹는 초코에모.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 우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주스. 이게 초코우유랑 이게 딸기 생크림 우유. 그리고 뭐 우유요? 케이크요. 케이크요. 크림치즈 푸앵크. 그리고 되게 안 어울리게 진라면까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야, 너무 맛있어. 기가 막혀요. 야. 맛있다. 우유는 사실 우유 맛이에요. 이렇게 라면을 먹고 나서 케이크를 딱 먹잖아요. 엄청 맛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짜고 달고. 짜고 달고 짠단짠단. 짠단짠단. 맛있겠죠 여러분? 우리 친구는 이 중에 뭘 제일 좋아할까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나 초코 케이크를 좋아할 것 같아요. 먹고 싶죠? 예, 안 좋을 건데. 예, 안 좋을 건데. 이거 보세요. 우와. 먹어줘야 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새별이시거든요. 이렇게 깔끔해져요. 아,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야, 초코 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죠? 표정이. 와, 진짜 와. 맛있다. 달달하다. 이 중에 무슨 소리가 나신 거예요, 지금? 아, 맛있네요. 생크림 한번 지어보세요. 아, 생크림 한번 이번에는... 먹어볼까요? 짜잔! 짜잔! 이번 딸기 생크림 케이크. 이게 꾸덕꾸덕이면 이거는 부들부들. 이거 이렇게 먹을 때 앞에 있는 딸기 막 쏙 뽑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얄미운 사람인데? 생크림의 딸기 얄미운 사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너무 얄밉게. 우리 그러면 먹방을 마치기 전에 먹어보고 우리 다섯 글자로 저부터 할게요. 네. 그래요? 네. 너무 달달해. 그래요? 네. 너무 달달해. 너무 달달해. 에너지 충전. 에너지 충전. 네. 먹방을 마치며 제 마지막 소감은 설교 시작해. 설교 시작해. 설교 시작해. 우리 친구들 먹방 재밌게 잘 봤나요? 전도사님들이 나름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보였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없었지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랑 같이 보고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음식을 제일 좋아하고 오늘 방송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어 보였어. 혹은 혼자 보고 있는 친구 있다면 혼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가 제일 맛있지? 나는 뭘 제일 좋아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먹방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그냥 아무 음식이나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 치킨이면 치킨, 피자면 피자, 막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방금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차려놓고서 먹방을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막 치킨 닭다리를 들어서 피자를 막 들면 치즈가 막 쫙 늘어나가지고 착.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방송을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
입에 침이 고이고 입에 침이 고이고 배가 막 꼬르륵거리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맛있어 보이고 얼른 먹고 싶고 막 배가 고파지는 것 같고 입에 침이 고이고 그러다 그 음식을 맛있게 여러분 한 입을 딱 먹으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해지죠.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신이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개하고 싶을 거예요. 맛있는 걸 보면은 너무 먹고 싶고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온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달아?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 단맛이 나나요? 여러분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앞에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달게 느껴지나요? 뭐 치킨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듣고 있나요? 우리가 먹방을 볼 때에도 와 저거 정말 맛있겠다, 저거 정말 먹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대감이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먹을 걸 눈앞에 두는 것처럼 정말 진수성찬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가 라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책을 읽는 게 지겹고 피곤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먹거리를 먹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해보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활짝 한번 열어보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익숙하게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종종 까먹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때에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익숙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